자세를 바꿔볼까? 안녕하세요. ABS 온라인 핏의 트레이너 한조입니다. 오늘의 시간은요, 간만에 하는 댓글 읽기 시간인데요. 그 중에 댓글 한 가지를 꼽아서 이제 간략하게 답변을 하는 커뮤니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몸짱 공식에 덤벨 로우 부분에서 성현님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광배근도 자극이 가긴 하는데 삼두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네요. 삼두에 힘이 들어가면 자세가 잘못된 건가요?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삼두에도 충분히 긴장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피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삼두의 기본적인 원리는요, 사실 우리가 미는 푸시계 통해서 힘이 들어가요. 다만 우리 삼두근은 딱 세 가지 근육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장두와 그리고 외측두와 그리고 내측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장두라는 근육이 투 조인트 머슬이라고 그러거든요. 관절을 두 개를 타고 지나가요. 그래서 관절 두 개의 개입을 봤는데, 1차적으로 장두라는 근육은요, 여기서 1차 수축이 일어나고요, 여기서, 자, 그리고 2차 수축은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덤벨 로우 동작을 보면요, 어떤 동작이 있냐면요, 자, 로우를 할 때 이 장두에 대한 부분이 수축을 하면서 뒤에 견갑골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긴장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로우를 할 때 광배근에 집중하기 위해서, 광배근은 우리가 팔꿈치가 벌어지면 안 돼요. 벌어지게 된다면 광배근이 아니라 약간 광배근도 힘이 들어가겠지만 비율적으로는 승모근의 개입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붙이고 했을 때는 장두에도 긴장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덩달아서 광배근의 개입이 상당히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할게요. 광배근이 힘이 들어가면서 덩달아서 삼두근의 장두에 긴장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신전을 할 때 또한 마찬가지로 장두의 상부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과한 긴장이 된 상태에서는 충분히 피로가 올 수가 있다는 점, 이게 원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인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자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케이블에서 풀 오버 동작을 할 때 팔을 펴고 스트레이트한 풀업으로 이렇게 뒤로 당기는 동작이 있어요.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장두라는 근육은 1차 수축이고 2차 수축이에요. 광배근을 단일관절 운동으로 보내주는데 팔꿈치가 다 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접는다고 해도 힘이 자연스럽게 긴장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장두에 대한 긴장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덤벨 로우에서는요, 우리가 접는 동작 시 예각도 아니고 직각도 아니고 살짝 둔각이 되어 버렸을 때는요, 비교적 장두에서 부담해야 될 힘이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투암 덤벨 킥백을 할 때 상체를 좀 더 지면에 수평을 놓고 몸통에 붙이는 행위 자체가 먼저 삼두근의 힘이 긴장이 들어갈 수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로우 동작을 저으면서 진행하게 됐을 경우 광배근 대비로 삼두근의 긴장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삼두근의 근육은요, 한 가지 동작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몸에 이렇게 팔이 붙어도 긴장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덤벨 로우 동작을 할 때 자, 이렇게 당기는 동작에서 충분히 긴장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점 명심해 두시고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등 운동을 반복을 하면서, 반복 숙달을 하면서 광배근에 대한 근신경계의 발달과 근비대를 어느 정도 만들어 주신다면요, 우리가 로우 동작을 할 때 삼두근과 이두근의 긴장 대비로 광배근의 긴장도와 개입도가 상당히 체감상으로도 커질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모든 운동 동작은요, 주동근뿐만 아니라 안정화 근육과 기랑근과 그리고 보조근도 충분히 힘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그리고 역학적으로 이 범위 안에서 자세가 틀리지 않았다면 일단은 내 근육 상태가, 나는 운동 초급자다 아니면 중급자다 상급자다, 이거를 충분히 인지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난 진짜 운동 초상급자고 근육이 엄청 큰데 자극이 안 온다
하면 분명 원인을 찾아주셔야 될 테고요. 그리고 초중급자 같은 경우는 자세를 한번 숙지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우선은 꾸준한 반복을 통해서 그 자극을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아무래도 목소리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더듬는 것도 있고 좀 안 좋은 목소리가 좀 시청자, 유저분들께 좀 불쾌한 느낌이 들까봐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투암 덤벨로우에서 성현님께서 궁금한 점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댓글 읽기 시간으로 한번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이상 ABS 온라인 핏의 트레이너 한조였고요. 가능하다면 댓글 읽기 시간도 앞으로도 자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